네. 그러면 회주민연대 강인환 대표님으로부터 강인환 대표님 뭐 굳이 소개를 드리자면 네. 그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뿐만 아니라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한 네트워크라는 이제 미얀마 거주민들 분들하고 같이 하는 것도 참여하고 계시면서 정말 미얀마 관련돼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사회 한국 활동가 분이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인환 대표님 발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시작해 주세요. 네, 민글라바. 오늘 5.18 민중항쟁 41주년을 맞이해서 한국 사회 그리고 아시아 민주주의를 위해 활동하시다 또 싸우시다 돌아가신 광주의 민중들 그리고 1988년, 2007년 그리고 2021년 아시아 민주주의 그리고 미얀마 민중의 투쟁을 하다가 감옥에 가시고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팔레스타인의 무고한 희생이 되신 저희 모든 민중들을 추모하면서 미얀마 민주화운동가의 연대를 한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함께 성찰하고 그리고 과제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에 가입되어 있는 해외 주민운동 연대 포코의 대표 활동가 강인남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함께 고민하고 나눈 이야기가 한국 시민사회 전체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미얀마의 상황들을 또 함께 민주주의의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가면서 제가 좀 갖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나누고 싶었던 것들을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한국 시민사회 전체를에 대한 이야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한국 시민사회가 아시아 민주주의 그리고 미얀마의 민중의 승리를 위해서 어떠한 활동들을 집중해야 되고 앞으로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계시는 선생님들 전체가 함께 고민해 주시고 또 자유롭게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이분은 5월 16일 날 몽유아에서 괴한이 뿌린 휘발유에 휘발유에 불을 붙이면서 돌아가신 미얀마의 저항시인 꽃띠 선생님이십니다. 이분이 이제 저항시인으로 활동하고 몽유에서 굉장히 민주운동을 위한 활발한 활동들을 이끌고 계시는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 미얀마 내부에서 좀 시민들의 저항이 어떻게 꼭 군부와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가 어떻게 힘들고 있는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서 제가 첫머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머리에 총을 쏘지만 혁명은 심장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어떤 싸움에 결연한 의지. 내 생명이 1분만 남아있더라도 그 1분만큼은 책임감, 죄책감 없이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당신이 힘든 것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의지와 신념을 만들고 계시는지. 세 번째, 혁명은 혁명이다. 주위를 흐트러버리기 위해 그들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길을 잃지 말자. 서로 의심하지 말고 연대를 이어가자. 길을 잃지 말고 피로써 단결하자. 조금 뭔가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미얀마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혁명에서 영심에 사로잡힌 자, 나서서 이름을 얻고자 하는 자, 스스로 자랑하고자 경거망동하는 자, 속보나 특보에 집착해 섣불리 정부를 공유하는 자들은 첩보보다 더 위험한 자들이다. 굉장히 이제 미얀마가 어떤 분열 그리고 그런 어떤 단결과 통합을 가로막는 것들에 의해서 어떻게 저항했는지를 남기신 마지막 글입니다. 미얀마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희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에게도 주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미얀마 내 날짜별 그리고 사건별로 간단하게 활동을 공유하고 싶은데요. 전체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은 없기 때문에 시민 저항에 있어서 희생, 학살 중심으로 공유를 하겠습니다. 그 전체 화면에 노란색인데요. 2월 4일 날 대학생 쿠데타 반대 시위로 3명이 체포됐고 활동가 법률가 공무원들 147명이 구금됐습니다. 쿠데타 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2월 11일 날 양곤 만델레이 지역에서 언론사 은행 중심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선행이 됐었고 제너레이션 Z 세대
지세대 중심으로 창의적인 어떤 퍼포먼스 형식의 시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시위대를 활성화시켰던 일자입니다. 그리고 2월 19일 날 실탄을 맞고 내사한 미얀마 시위자가 첫 번째로 나왔었고요. 이와 함께 평화시위 그리고 평화시위에 따른 네큐드에서는 강경 진압으로 20명이 체포가 되었고 그 다음날 바로 만델레이에서 강경 진압이 있으면서 2명 사망, 중태 17명, 부상 35명 이러한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3월달로 넘어가서요. 3월 3일 날 마우 우글라에서 목류아 등 시위자 30명이 사망을 해서 저희도 한국시민사회단체도 피해 일요일 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했었습니다. 3월 14일 날 흔하양가가 이제 4,000개 정도의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는데 그곳에 한 세 군데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대규모로 진압을 했고 계엄령과 동시에 34명이라고 사망 뭐 통계는 나와 있지만 100명 가까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희의 파트너 조직인 곳들도 청년들이나 이런 젊은 그룹들이 다 산으로 그리고 외곽으로 피신했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3월 27일 딴마도 행사를 진행하면서 시민 100여 명이 학살이 됐고요. 3월 28일 날 공습으로 인해서 2,200여 난민들이 카렌주 중심으로 발생이 되었습니다. 4월 7일 날 까레이 띤세라고 하는 28명 이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4월 8일 바고시 근경 진압으로 하루에 85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1일 저항시인 깨티가 납치되어서 살해되었고요. 5월 15일 날 양궁 근처에 있는 양궁은 아니고요. 네, 양궁에서 한 12시간 정도 떨어진 쉘보 시장에서 대규모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5월 15일 날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활동가 세윈인 방화 사례가 있었고요. 모두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가장 위험하고 공격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곳이 친주 민다시입니다. 그래서 친주 민다시는 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칸주하고도 굉장히 가깝게 접경해 있는 지역이고요. 이곳에 뭐 대포 자동화기, 로켓 추진 수류탄 등뭐 중화기 전체가 동원돼서 주민들은 실제 한 3만 정도 되는데 친주 전체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고 민다시에 4만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한 1,500명 정도의 군경이 호위하고 주민들 집중 공격하면서 한 2,000여 명 정도가 지금 피신해 있다고 합니다. 간략하게 미얀마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민 학살, 시민들 저항 중심으로 함께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연대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가 이제 한 100개 정도가, 104개 정도가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함께 참여하고 있는 단위들의 활동을 제가 정말 열심히 좀 넣어보려고 했는데 다 하지 못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가지면서 가급적 함께 잘 알지 못하지만 공유를 좀 발표를 통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시민사회 단위들을 꾸려진 것 보면 한국 시민사회 단체 연대체로서 미얀마를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얀마 당사자 조직들의 연대인 군부독재타도위원회, 그리고 미얀마 당사자 조직들과 함께 한국의 몇 개의 단체들, 개인들이 함께 미얀마 민주화운동을 지지하고 있는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 그리고 종교계를 중심으로 한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기독행동, 불교행동, 그리고 지역 단위 네트워크들로는 크게 부산, 뭐 광주, 고양, 김포, 인천, 전주, 충청도 각각의 뭐 지방자치제별로 또는 마을별로 그런 크고 작은 네트워크들이 함께 민주화 운동에 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명칭을 잘못 넣거나 앞에 전체 수식하는 그런 단어를 잘못 사용하였다면 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함께하는 한국 시민사회 등 단체들과 좀 다르게 당사자 조직들이 있는데요. 미얀마는 크게 8개 민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7개 민족 중심으로 지금 소수민족 공동체들이 지원 활동 모금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군부독재타도위원회가 누간부 집회를 이끌어가면서 위민회과 연결되어 있어 연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 연대가 코프랑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한국의 유학생 협의회 주로 만델레이하고 양곤에 대해 중심으로 유학생 협의회가 꾸려져 있고 또 지역별로 단위별로 이주 노동자들이 조직이 되어서 지역별 토일요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분이 발표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분에 시작됐기 때문에 10분이면 한 30분
정도 네, 그 목표로 해보겠습니다. 그게 민주화 운동이 이끌어지고 있는 당사자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활동들의 유형을 보면은 직접 행동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사관 앞이라든가 문무관 앞이라든가 뭐 유엔 앞이라든가 포스코 네, 이런 데서 이루어진 직접 행동이 있고 두 번째는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성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뭐 서명을 하고 연명을 한다든가 뭐 어디에 피켓을 들고 서 있다든가 이런 캠페인성 활동이 있고 세 번째는 주요 요지에 가서 뭐 안보리 또는 아세안 이런 각각의 크고 작은 국제회의나 모임에 맞게 그리고 좀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적으로 압박을 넣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현 1인 시위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시민사회 저희 우리 모임에서는 중국과 러시아 대사관 중심으로 1인 시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독행동과 불교행동에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공론화를 위한 여론, 뭐 기고, 언론 기고 활동이 있습니다. 두남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미얀마 상황에 대해서 논평을 낸다거나 언론에 기고하는 방식이고요. 다섯 번째는 실제로 미얀마의 당사자들의 생계라든가 시민 저항이라든가 CDM 운동이라든가 이제 커뮤니티 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키기 위한 모금 활동이 단위별로 그리고 풀뿌리 시민들로 하여서 모금 활동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섯 번째는 당사자들이 직접 조직하고 진행해가는 활동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3월 27일 날 저희가 미얀마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추모식을 분향소를 설치해서 홍대 입구에서 가졌던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라도에서 있었던 당사자들의 시위 그리고 포스코 세 번째는 이제 포스코에서 저희가 1만 명 주민 시민 서명을 받아서 뭐 하기도 했었는데 일단 청년 학생들이 중심돼서 포스코가 분부와의 결탁을 좀 끊어낼 수 있도록 압박하는 시위를 했었고 제일 오른쪽 하단에는 천주교 수녀님들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 날 4월 6일부터 기도회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다 발표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왼쪽이 이제 5월 4일 날 있었던 제가 1만 명 서명으로 진행을 해서 포스코가 분부와의 결탁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활동들을 했었고, 네, 이때 이제 저희가 성명서를 또 각각의 대사관에 전달 그 보내는 포스코에 보내는 역할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 밑에 저희가 이제 그 우체투지 기도회를 통해서 미얀마의 학살을 중단시키는 시위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가 이제 한국 시민사회단체 모임이 꾸려지고 3월 3일 피해 일요일을 기념하면서 피해 일요일을 기념하면서 군부의 규탄 쿠데타를 규탄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내는 첫 기자회견을 가졌었고 아래 밑에 있는 것이 저희가 아세안 4월 22일 날 아세안 규탄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아세안에 각각의 성명을 전달하는 활동 사진들입니다. 캠페인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미얀마 민주주의의 빠띠도 있었고 힘내라 뭐 미얀마 시민 응원단 보이스 릴레이 투쟁도 있었고 또 각각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얀마에 연대하는 마음들을 높여내는 캠페인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1인 시위들을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까 토론회, 언론 기고 논평 이런 것도 있지만 각각 필요한 시기에 따라서 또각 조직의 정체성에 따라서 계속 토론하고 간담회하고 하는 그러한 또 온라인, 오프라인, 집단회 같은 형태를 또 각각의 조직들에서 조직들의 연대 간에서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금 활동 하면서 뭐 직접 모금해 주세요도 하지만 상품을 판매하면서 모금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 이제 여기까지가 조금 한국 시민사회들이 각자 또는 소규모의 연대 또는 대규모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행해 가고 있는 활동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당사자 활동들을 보면은 2월 7일 날첫 번째로 한국 청년 학생들이 국회 뭐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었고 두 번째 사진은 한국에 있는 8개 소수민족들이 좀 연방 국가 그리고 통합 이제는 그만 통합하자 그래서 미얀마의 공동의 그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군부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것들을 결의해냈던 8개 소수민족 청년 대표들의 기자회견 그리고 아래는 친주 소수민족 공동체들의 기자회견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민민의식
같이 했던 3.27 희생자 추모회 추모 행진 사진입니다. 제일 왼쪽 밑에가 아시아에 있는 아세안 7개 나라의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8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아세안들이 미얀마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하는 촉구하는 당사자 시위를 함께 진행했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띵전 축제 그리고 한국의 4.19 혁명을 맞이해서 잠실에 있는 롯데호텔에서부터 강남에 있는 포스코까지 3개 그룹으로 행진했던 사진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이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에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만나면서 K-Safe존에 대해서 좀 지원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공동 기자회견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다양하게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시민사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다 할 수는 있어도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다.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가진 역량이기도 하고, 또 해온 어떤 역사이기도 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어떤 관심과 의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미얀마 민주주의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이 2월 26일 날, 죄송합니다. 2월 26일 날 꾸려져서 10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데, 아까 이미 발표드린 활동들을 촉진해 오기도 하고, 직접 진행해 오기도 하고, 또 앞으로 미얀마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인권이라고 하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이번 계기에 있어서 좀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이후에 입법 활동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이 저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민하면, 미얀마 정치체제, 미얀마 세대들의 통합, 그리고 소수민족 중심으로 뭔가 반군이라고 표현했던 이런 배타적인 어떤 그런 사회 문제, 그리고 어떤 민족 간의 문제들한테도 변화가 있고, 그리고 미얀마 시민의식들, 그리고 미얀마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주변 국가의 이 민주화 운동의 과정들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공했던, 실패했던 어떠한 변화는 반드시 미칠까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미얀마 혹시 내부 사회 분열과 갈등, 빈부의 차이를 더 심화시키지 않을까, 그리고 미얀마 시민들의 생활고, 그리고 경제력이 더 후퇴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얀마 내부를 이제까지 이끌어왔던 NLD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지도력도 어느 정도는 다시 어떤 전환점에서 후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한번 생각해 볼수 있는 이번 시기의 영향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봤을 때 미얀마 민주화 운동과 연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들이 어떠한 방향과 단기적 목표를 가질 수 있을지를 좀 고민을 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되는 미얀마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대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장기적이고 보다 본질적인 것들을 바꿔내는 것도 중요하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상황을 해결하는데 어떤 연대를 할 것인가, 어떤 내용을 만들어 갈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점점 미디어도 이렇게 상영되는 회차가 줄어들고, 한국에 있는 시민들의 관심도 좀 저하되기 쉬운 상태에서 어떻게 또 시민사를 활성화시켜 낼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는 미얀마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 그리고 미얀마 외부 조직들과 연대를 창출하는 과정이 저희가 이번 활동을 해나가는 방향과 단기적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시민사회, 지금 저희가 함께하고 있는 미얀마를 계기로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 단위 간의 공동의 과제를 남기는 연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국 시민사회 단체 좀더 진일보한 연대체를 남기는 결과, 그리고 아시아 커뮤니티를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사회를 새롭게 모색하는 그런 기반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한 3분 정도로 성찰과 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연대 활동을 해왔는데, 물론 이제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고, 원래 또 미얀마의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가면서 연대 모임도 좀더 이렇게 강력해지고, 좀 어떻게 내부를 결속할 것인가, 이런 준비들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하게 응대체가 꾸려져 왔기 때문에 한시한적인 성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제한적인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갖는 저 개인의 성찰은, 우리의 활동이 지금 미얀마 현장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는가, 미얀마 현장을 잘 읽어내고 현장의 흐름들의 맥을 같이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들의 기자회견,
뭐또 1인시 이런 액션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가. 세 번째는 시민사회, 특히 운동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너무 언론 플레이, 이슈 파이팅에 비치고 있지 않는가. 네 번째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보편적인 활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실은 저로서는 굉장히 이제 저희 시민사회단체는 기업 중심의 활동들 많이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저같이 이제 기업 이해라든가 또는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참여하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좀 시민들도 좀 어떻게 하면 좀 그런 기업의 문제다 할지라도 쉽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활동들로 좀 계속 발전시켜 낼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있고요. 다양한 시민사회들이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들이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모든 단체들은 아닐지라도 각각의 역할을 우리가 좀 공동의 행동에 맞게 공동행동을 하면서 각 시민단체 역할을 잘 촉진해 가고 있는가 그리고 미얀마의 미래를 고려하는 계획이 있는가 했을 때 저한테 크게 성찰의 화두는 지금 누구한테 필요한 연대를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성찰 질문들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찰을 바탕으로 과제를 좀 이야기하며 미얀마 현장의 목소리, 미얀마 현장을 우선시하는 방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미얀마 현황, 쿠데타부터 시민의 저항, 또 시민이 살아가는 일상에 효과적인 그런 대응 활동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지속적이고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직접 행동을 어떻게 좀 자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의 사회의식 연대 행동을 높이는 계기로 시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좀 잘 만들어낼 것인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그리고 보편적이고 유연하지만 그러면서도 다양한 수준의 활동, 일반 시민부터 단체들까지의 그런 다양성을 고려한 활동들을 어떻게 해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들 간의 그런 일치된 방향, 의미들을 좀 뭔가 좀 같이 논의하고 맞춰갈 수 있는 그런 공론의 장, 토론의 장도 시민사회 단체들 간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랬을 때 저의 과제의 방향은 미얀마 시민이 만족하는 연대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32분이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연대활동, 그리고 미얀마 민주화운동, 그리고 당사자들과 함께 조직활동을 하면서 가졌던 저의 성찰, 질문, 저 스스로한테 남기는 과제들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인남 대표님. 네. 제가 호스트를 넘겨야죠. 뭐 그리고 특히 이제 미얀마 시민들이 만족하는 연대를 좀 고민해 보자. 네, 네. 어디로 넘기면 될까요? 김기남 선생님. 네. 김기남 선생님한테 호스트 남겼는데요. 아, 다 공동 호스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네. 예. 그 방문하신 분들 권한을 없애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지금 안 넘어가서. 아, 네네네. 네. 그 김기남 변호사님께서 직접 네, 화면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서대법원 아직 김기남 변호사님께서 정부와 기업 대응 위주로 활동 소개해 주시고 또 과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직접 화면 공유하라고 하신 거죠? 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네, 소개받은 사단법인 아디에 아디에서 상근 활동하고 있는 김기남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 주제로 부여받은
것이 한국 기업 대응 활동에 대한, 특히 이제 저희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이 추진해 왔던 그 한국 기업 대응 활동을 중간 점검을 하고, 그리고 향후에 과제들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발제해 달라는 취지로 제가 일을 하고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게 순전히 저희 단체 미얀마 지지 모임 내에서 뭐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좀 정리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저 역시나 개인적인 의견을 담은 것이라는 점은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제 발제가 끝나고 나중에 전체 플로우에서 참여할 수 있을 때 앞으로 저희 대응 모임 차원에서 어떻게 좀 더 한국 기업들에 대한 대응들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들을 좀 구체적으로 더 모아가는 그런 자리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한국 시민사회가 특히나 저희 대응 지지 모임 차원에서 한국 기업, 특히 이제 미얀마와 관련된 한국 기업 대응 활동을 했던 것은 로힝야 집단 학살 대응 활동부터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당시에 로힝야 집단 학살이 발생하고 엄청나게 많은 난민들이 발생했을 때, 그때 한국 시민사회가 로힝야와 연대하는 시민사회 대응 모임을 결성을 했고, 그 모임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저희 그 단체들이 지금도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모임으로 고스란히 그렇게 좀 이전이 되는, 그렇게 좀 더 강화돼서 기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까지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대응들이 사실 국제적으로 보면 로힝야 집단 학살에 대해서 유엔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이러한 것이 뭐 단순히 2017년도뿐만 아니라 2011년도부터 미얀마 정부가 군부가 중심이 되는 정부가 심각하게 국제법을 저질렀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군총 사령관 등이 반인도적 범죄뿐만 아니라 제노사이드까지 이렇게 저질렀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옆에 사실은 그 진상조사단에서 만들어낸 그런 웹자료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내용을 보면 로힝야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정말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러한 차별과 억압, 그리고 학살을 당해왔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다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한 내용들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진상조사단이 이러한 결론들을 내리고 2018년도, 19년도에 그런 보고서를 통해서 군부의 경제적 독점 구조를 약화시켜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표적 체제에 대한 촉구, 그런 것들도 같이 해왔고요. 그러면서 군부 기업과 협력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관계를 단절하라는 촉구도 하게 된 것이죠. 참고로 진상조사단 활동이 지금은 종료가 됐고, 그 뒤에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단 지금 공식적인 조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노사이드나 이게 아니라 강제 추방이라고 하는 한정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조사이긴 하지만 좀 공식적인 조사 단계에 있는 것이 좀 프로세스가 길긴 합니다. 그리고 ICJ가 감비아 정부의 제소로 인해서 미얀마 정부를 상대로 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사건으로 지금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상당히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후에 진상조사단의 이야기, 그 보고서라든지 그러한 결과들 이후에 엠네스티가 작년이었던 걸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로힝야 학살 주도했던 일선 부대가 군부 기업인 MEHL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어서 배당을 받아서 부대 운영 자금으로 쓰고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는 것과 같이 사실 내부 정보가 이제 유출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분석해가지고 내온 것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MEHL은 지금의 현 총사령관이 회장으로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명칭은 회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의사결정과 이제 이에 총 상위에 있는 그러한 조직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도 한국이 포스코 인허그룹 뭐 태평양 물산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선 부대라고 했을 때 언급되고 있는 곳들이 바로 제가 이제 설명드릴 것인데, 제가 아디가 미얀마에서도 활동을 하지만 로힝야 기록 사업을 지난 4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법률 대리도 피해자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845건의 인터뷰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조사를 하면서 몇몇 자료들을 만든 게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소개해 드릴 게 여기 이제 뚤란뚤리라는 마을인데, 저희가 조사해 봤을 때, 사실 99대대라는, 그래서 Light Infantry Division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경보병사단이라고 소위 이제 번역할 수 있겠는데, 거기에 99대대가 아침에 8시에 몰려와가지고 많은 사람들 죽였다. 그래서 저희 조사한 바에 따르면 500명에서 1000명 정도가 이날 하루 동안에 정말 학살을 당한. 그래서 이렇게 점을 보시는 것은 이제 많은 200에서 300명이 넘는 여성들이 집단으로 강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던 그러한 곳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그 부대로 이제 지명되고 있는 그런 곳들이 이제 33대대 정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추핀이라는 마을에 이제 그 당시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군인들이 와서 둘러싸고 기관총을 발사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주하다가 내지는 집에서 내지는 이제 끌려가서 그렇게 좀 학살을 당하는 그러한 조사들을 할 수가 있었고, 인터뷰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마을에 하루 학살열로 해서 이제 최대 500명까지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학살을 자행했던 그 부대가 이 MEHL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자금을 받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파장을 일으켰던, 그리고 최근에 미얀마에서도 시민들을 진압하는, 그리고 시민들을 학살하는데 이러한 77, 뭐 33, 이런 부대들이 동원됐다는 기사들도 좀 심심치 않게 나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들이 리스트가 되고 있고, 그렇게 되자 저희 로힝야 웬대한 한국 시민사회 대응 모임, 그리고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 그리고 미얀마 내, 그리고 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얀마 사람들이 주도가 돼서 활동하는 저스티스 포 미얀마 공동으로 보시는 것 같은 회사들을 상대로 진정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군데를 한꺼번에 제출을 했습니다. 야심차게.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책 공고를 내달라, 이렇게 해서 제출한 게 하나 있고요. 유엔의 기업과 인권의 그 워킹 그룹에 제출한 것. 그리고 OECD 가입국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OECD 가이드라인에 따른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입 위반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진정할 수 있는 절차가 NCP인데, 여기에 진정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는 이제 정책 공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지금 당장의 어떤 공고, 조사 활동을 통해서 공고를 내리기보다는 정책적인 어떤 공고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킹그룹은 좀더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좀더 팔로우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NCP는 지금까지 계속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쿠데타가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이제 쿠데타 발생하다 보니까 국제사회에서 군부에 자금줄을 끊어야 된다, 뭐 이러한 주장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저희들 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희가 중심에서 고려했던 부분들은 이제 오일 앤 가스 비즈니스였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가스전 사업의 규모가 생각보다 상당히 한 미얀마 정부의 수입원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매년 2천억 원 정도가 정부 예산으로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정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고요. 시간상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상적으로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가스 생산, 포스코가 주도하고 있는 슈에 가스전 사업에서 거의 80%의 생산량은 이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중에 20%가 이제 현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20%의 현물은 군부에게도 이게 판매가 되고 해서 실제 군부에게 기여하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근데 얼마 전에 포스코 1분기 뭐 수익 보고하고 할때그이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이 군부에 판매한다는 점은 쏙 빼고 일반 시민에게 전력 공급에 기여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을 좀 계속 주지를 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80%가 이렇게 주 가스 판매 대금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이걸 비용이라든지 택스라든지 뭐 베네핏 이런 것들을 좀 제하고 파트너들이 이제 순 그런 이익금을 이렇게 좀 기분율에 따라서 나눠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가 51%, 한국가스공사가 8.5%를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그래서 MOG라는 게 우리나라의 가스공사하고 같은 성격인데 여기서 15%의 지분율에 따라서 가져가게 되고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적인 거, 뭐 택스라든지 이런 뭐 스테이 셰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것과는 별도로 비용으로서 이제 지급이 되는 부분도 더불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은 전부 다 미얀마의 Foreign Trade Bank라고 하는 국책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특히 MUG 계좌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미얀마 이코노믹 뱅크로 들어가게 되고 등등의 프로세스를 거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특히나 이제 야다나라든지 다른 비슷한 그 가스전 사업에 비추었을 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금의 흐름일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어왔던 게 야다나 그 가스전 사업에 비추어 보면 거기서 이제 예전에 소송이 걸렸어서 소송 과정에서 이제 그런 뭐 페잉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런 계약서들이 이제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공개된 계약서를 통해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실 이런 이게 판매 대금이 미얀마로 건너갈 때 이제 보라색 화살표인데요. 실제 이 과정에서 제3자 개인이라든지 이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지는 그 계좌로 이제 빠져나가는 등이 상당하다라는 그러한 의혹들이 있어 왔고, 그리고 또그 MFTB라고 하는 외환은행에서 이코노믹 뱅크라고 하는 위쪽으로 이제 미얀마 돈으로 환전되어서 넘어가는 과정에서 환전율을 예를 들어서 1달러가 1,000자시면 그냥 500자도 아니고요. 그냥 뭐 근데 50자 내지는 뭐 100자 이런 정도만 적용시켜가지고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사실 이렇게 좀 세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것들도 나왔던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면 이게 이러한 사업 세팅들 전부 다 군부 시절에 되었었던 것이고요. 그랬을 때 아무리 민간 정부에서 아까 옆에서 보시는 MOE와 그런 군부 기업의 other account 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아무리 민간 정부 산하에서 이런 계좌들을 사실 좀 들여다보고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 계좌 안에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뭐 4조 원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돈들이 발견되었고 실제 대출을 군부와 군부 기업들에게 해주었던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상환된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좀어그 뭐죠? 그 증거라기보다는 내부 어떤 이러한 증언들, 이런 정보들로서 좀 알려지고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 게 있는데 이제 사실 쿠데타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 다 개혁 작업들이 이제 사실 수포로 돌아가는 그 상황들이 있었다라는 것까지도 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하지만 군부가 모든 걸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포스코가 이건 정권과 상관없이 민선 뭐 정부와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군부를 지원한다는 주장은 미약하다, 근거도 미약하다, 뭐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적절치 않은 그런 답변인 것 같고 최소한 진실된 마음으로 저희 이제 시민사회나 어떤 이러한 요구들, 미얀마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되고 해서 미얀마라든지 저희 이제 시민사회 차원에서는 이런 뭐 제3의 계좌 예치한 후에 나중에 민주정부 들어서면 이제 이렇게 지불을 한다 할지 아니면 인권 실사 해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러한 등등의 주장들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에 투자하고 있는 정부 기관들이 있어요. 우리 세금으로 이루어진 사실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는 그래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가스공사는 우리나라 공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에 대한 문제제기도 저희들이 조금씩 해오고 있습니다. MEHL 같은 경우는 포스코 CNC가 일차적으로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이들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근 들어서 30%의 MEHL 지분을 매입해가지고 관계를 종료하겠다라는 그런 선언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노그룹에 대한 저희가 이제 많은 대응을 하지 못했지만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노그룹인데 부동산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런 기업이고 뭐 이노시티라든지 양궁 버스터미널 건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군복 생산을 지금 상황에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들도 좀더
제가 NCP 프로세스 과정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 제기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용들은 크게 변함은 크게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군부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 또 양곤에 있는 되게 큰 호텔인데 그 롯데 호텔이하고는 양곤 호텔인 것 같으면서 BOT 계약이라 그래서 지어가지고 사용하다가 나중에 넘겨주는 그런 계약으로 가지고 있는데 50 플러스 20년 정도 있고 직접적으로 군부가 사실 계약 당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들도 군부와 저희는 이제 군부와 직접적인 사업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군부에 대한 민주 강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관계를 정리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무기 거래 알려진 뭐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 전신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 그래서 사실은 군 기밀을 팔아넘기고 그래서 실제 시 생산도 하고 해서 그것들이 드러나서 처벌받았던 그런 사건이고요.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무기 뭐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근 들어서 놀라운 일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LPD를 판매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허가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석연찮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적인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시간 상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들을 대응을 해왔고 지금까지 해왔던 걸 조금 평가를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인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는 뭐 성명과 기자회견 그리고 각 기관들의 공개질에서 논평들을 꾸준히 좀 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외교부, 뭐 국민연금, 가스공사, 포스코, 수출입은행 기재부를 포함해서 그렇게 쭉 해왔고요. 논평도 그렇게 내왔습니다. NCP 프로세스 저희가 사실 좀 더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많았을 텐데 중간에 NCP 프로세스를 진행함으로 해서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밖으로 이제 유출할 수 없는 그런 비밀 준수 뭐 이런 사항들도 있고 해서 좀 묶여 있었던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런 아까 언급되었던 그런 기업들을 상대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포스코 1만 서명운동 해서 전달했고 언론을 많이 보셨던 언론의 어떤 기사들 것들 제가 또 작업을 해서 나갔던 이런 측면들도 굉장히 말씀을 성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국회하고도 그런 내용들을 꾸준히 논의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어쩌다 준비된 이러한 노인야 대응 활동으로 해서 기업 대응은 조금 해왔던 부분이 있지만 첫째로는 NCP 그런 절차 비밀 준수의 의무에 좀 묶인 측면도 있고 또 시민사회다 보니까 저희들 어떤 정보를 제가 직접 요구했을 때 주지 않는 그런 한계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더 밀집하게 사업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더딘 그런 대응이 있었던 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안마 지지 모임 차원에서의 많은 한계들이 있지만 활동가들이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래도 이만큼 끌어왔다는 점들은 좀 평가를 할 지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 여전히 뭐 사실 이제 쿠데타가 예견된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올해 뭐 활동 계획에 이제 포함시킬 수 없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자기 활동들 다 하면서 또 엑스트라도 이런 활동들을 해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높게 그 모습들 평가하면서도 또 그럼으로 인해서 느슨한 어떤 실무력이 또 어쩔 수 없이 드러나는 측면들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저희 모임 차원에서도 좀 체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을 앞으로 좀 강화해야 될 그런 과제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사실 언론 보도가 잘 상대적으로 다른 케이스에 비해서 잘 나갔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있어서의 후속적인 그 흐름을 타고 좀 시행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제대로 준비되지 못하고 했던 아쉬움이 좀 남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싶고 또 국제 단위하고의 협력들이 분명히 유의미하게 있었습니다. JFM 같은 경우는 Justice for Myanmar하고는 저희가 언론 논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공동으로 계속 내고 NCP 프로세스에서도 공동으로 같이 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제 단위하고의 협력들은 유의미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좀 건 바이 건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느슨한 면이 또 없지 않아 있고요. 그리고 기업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아빠가 해왔던 그래서 이제 성과를 어느 정도 도출해야 될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지점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 그냥 했으니까 저희가 우리의 역할을 다한 것이다라는 그런 자기 만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성과를 낼지에 대한 정말 좀 면밀한 검토와 이제 활동 계획들이 좀 수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제 기업과 관련 기관들에 대한 압박이 좀 강화되어야 될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좀 초과됐네요. 제가 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제공조를 더 강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인권특별보고관, 그리고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실 저희 관련 기업과 기관에 대한 압박을 좀 높여내는 것들, 그리고 다른 NGO들과 교류 협력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저희가 MOG라든지 미얀마 Foreign Trade Bank의 뭐 제재에 저희도 흐름에 좀 같이 하는 이런 국제적인 흐름에 좀 동참하는 것들도 고려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앞으로는 이제 국회 시간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와의 협력을 좀더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실제 국회와 시민사회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항의 방문들 좀더 조직하고 그리고 대정부 질의라든지 청문회들 또 국회 차원에서 좀 본격적으로 가동을 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러한 여론들이 형성되면 기업 활동이라든지 다른 기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법제도 개선으로까지 이어져야 된다. 그래서 저희 대모임 차원에서도 6월과 7월이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정기국회까지 이어지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의 토론과 어떤 여러 가지 제안들 충분히 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생긴 쿠데타 이후에 많은 활동가분들께서 본업하시면서 또 미얀마 활동까지 하시면서 어쩔 수 없이 느슨한 실무력이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실무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네, 저를 포함해서 활동하시는 활동가분들께서 많이 좀 반성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방금 전 세션 공공의 세션 때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굉장히 관심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고 또 국회에서도 또 말씀하신 국회의 시간을 좀 가져보겠다 말씀하셔서 네 어쨌든 저희들 같이 잘 준비하고 또 그래서 국회에 또 압박도 하고 논의하면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계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좀 이렇게 청년 학생들 또 역할들에 대해서 제가 사실 이제 박도영님은 제가 이제 2019년에 홍콩 투쟁하면서 처음 이제 알게 되었는데요. 뭐 계속 작년 태국 그리고 현재 미얀마까지 이제 좀 선도적이고 또 청년만이 할수 있는 또 그런 네 패기 있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또 특별히 발제 요청드렸습니다만 이런 연대 관련해서 청년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좀 듣는 시간이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이게 귀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박도영님 발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나요? 저 세계시민선언 공동대표 박도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청년학생들의 운동을 조금 소개하고 뭐 이런 시간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제 2020년대 한국 MZ세대와 국제연대라는 내용으로 이제 발제를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사실 그 여러 가지 단체 내에서 또 활동을 이어가시는 청년분들이 사실 훨씬 사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많이 듣고 싶고 한데 일단 시간이 20분이라고 들어서 일단은 청년학생 운동으로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일단 먼저 발제를 하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좀 짚어봐야 할 것이 그동안 미얀마 연대를 말하기 전에 짚어봐야 할 것이 이제 청년학생 운동에서 어떻게 국제연대를 다뤄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또 국제연대 활동을 어떻게 해왔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이제 좀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사실 잠깐 한국의 학생 운동의 특성에 대해서 잠깐 고려를 해보자면 보통 이렇게 말하죠. 약간 좀 대승적인 또 선도투의 역할이었다. 라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서구 청년학생 운동의 이제 뭐 68혁명이라든지 뭐 기성세대의 권위 또 다른 여러 가지 권위에 맞서서 저항하는 분위기였다면 이제 뭐 일본의 뭐 전공투라든지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에서 나타난 학생 운동은 좀 대승적이었고 선두투의 역할이었습니다.
지식인의 사회적 권위를 인정하는 뭐 사회문화 영향 등도 있겠지만, 어쨌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이제 청년학생들의 움직임은 언제나 좀 시대의 목소리로 읽히는 또 사회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민들의 저항사에서 중요한 한 축을 또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학생운동사에서 이전에 국제연대라고 볼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좀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이제 찾아봤을 때 이제 2003년에 이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때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뭐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이제 자이툰 부대 파병에 반대하는 움직이 한국에서 운동들이 이제 일어났을 때 이제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동맹휴업 등을 통해서 그렇게 연대를 하고 함께 이제 운동을 했던 것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좀그 운동 학생운동에 참여를 했던 이제 분을 좀 모셔가지고 제가 인터뷰를 잠깐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한 분은 이제 이런 의견을 남겨주셨어요. 이제 해당 운동이 뭐 이제 당시 뭐 김선일 씨 피랍 사건에 대해서 뭐 정부 무책임을 규탄하거나 또 한국의 시민들이 전쟁에 투입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해서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반대하는 데 사실 집중을 한 경향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현재의 관점으로 당시에 그 학생 운동을 국제연대 운동으로 보기에는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이라크 시민들과 뭐 친구로 남고 싶다는 구호가 나오는 등에 이제 국외 또 이라크 시민들의 생명을 위해서 싸우기도 하였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후에는 사실 복귀할 만한 사건들이 많이 없었다는 내용 또 인터뷰에도 이 의견을 좀 듣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청년학생운동의 국제연대는 사실 2019년 홍콩 민주항쟁을 기점으로 이제 급속도로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 모임이라는 단체 대표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전국 대학가에 이제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는 대자보 또 레드월이 붙었고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또 300명 정도의 청년 학생들이 이제 중국 대사관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연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각 대학 총학생회들이 홍콩 시민들과 연대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거나 뭐 연대 집회를 공동 주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이제 학생 운동이라고 불렸던 것이 이제 한국의 이 홍콩과 이런 국제연대에 좀 영향을 쏟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한국의 시민사회가 아시아 민주주의라는 의제에 좀 어느 정도 집중을 해갖고 자원을 쏟아왔다는 것이 그런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학생운동으로서의 그런 청년학생운동으로서의 본격적인 국제연대는 아무래도 홍콩 민주항쟁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뭐 대학 내에서 이제 중국 친중파인 중국 유학생분들과 이제 끊임없이 뭐 다투거나 뭐 어떨 때는 이제 뭐 지도부 이런 데가 전혀 아니었지만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고소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친중파 중국 유학생들이 할지라도 이제 한국에서는 이방인이라는 소수자성이 또 교차하는 위치에 있는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런데 당연하게도 이제 이들을 투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런 그런 경계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이제 약잘 지켜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홍콩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이제 홍콩 연대의 움직임 자체를 이제 애국주의적으로 좀 소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제 국뽕 콘텐츠라고들 많이 하는 이야기로 이제 뭐 홍콩 시민들이 뭐 한국에 감사하는 이유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끊임없이 대학생들의 활동을 그렇게 소비하고 또 그렇게 소비된 영상들을 보고 또 홍콩 연대에 참여하게 된 대학생들도 있었고 그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학생들의 홍콩 연대는 이런 마찰과 좀 문제거리 그런 것들로 이제 신문 지면을 채우게 되었고 정작 가장 중요했던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그들의 입장을 듣고 이런 과정이 사실 시민사회에서는 굉장히 잘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청년 학생운동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평가를 좀 내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학생운동은 2019년 홍콩 민주항쟁을 좀 계기로 국제연대라는 이름을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제연대라는 것 자체가 이름이 의제화가 되어서 이제 학생운동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국제연 외국의 타국에 뭔가 일이 터지면 이제 그런 일들을 좀 주목하고 집중하고 연대하자는 움직임이 이제 시작을 하고 있었는데요. 뭐 이렇게 그동안 사실 전 것을
특기할 만한 그런 연대 활동이 없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홍콩 민주항쟁 연대가 이렇게 뭐 300명 집회에만 이제 300명이 모이고 뭐 이런 식으로의 좀 발흥이 가능했던 것은 몇 가지 조건이 있었기에 좀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로 무엇보다 당시 홍콩의 인권 탄압과 뭐 이제 그런 극심한 문제 상황이 이제 청년 학생들의 광범위한 공감이나 분노를 좀 일으키기도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 공감은 이제 보통 이제 정확히 뭐 신좌파 구좌파 이렇게 나누는 그거에 맞진 않지만 이제 저희가 애들 그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너는 신좌파고 너는 구좌파야 이런 식으로 나누던 그런 시기에 이제 계급과 노동보다는 당장 인권, 젠더, 생태, 기후 등보다 다양한 가치 지향을 다진 이들 그런 애를 이제 보통 이제 약간 신좌파다 뭐 이런 식으로 불렀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저 경향의 확산 에도 이제 또 관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뭐 이후에는 이제 또 중남미 분홍 물결도 있었고 서구권에서 이제 오카시오 코르테즈 같은 이제 사회주의의 부상 역시 국제적 청년 학생 운동의 희망적 가능성을 좀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네 번째가 되게 중요했다고 여기는데 이제 IT 기술이 발달이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 SNS를 통해서 이제 트위터랑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각자가 이제 시민들이 자기 현장을 찍어서 올리면 조금 있다가 저희는 금방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되게 멀리 있는 타국이 아니라 되게 그냥 우리가 있는 곳 바로 옆에서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좀 지근거리에서 일어났던 생중계가 되었던 것들이 아무래도 많은 청년 학생들의 공감과 또 빠른 대응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미얀마 연대 운동이 나왔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홍콩 민주항쟁 연대 활동 직후에 이제 코로나 시국이라는 것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실 학생 운동은 이제 거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이제 마치 과거의 서구에서 내려왔던 그런 청년 운동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청년 운동이 이제 거의 메인으로 이제 그 부상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연유 때문에 사실 뭐 조직화된 단위들이 많이 생기거나 이렇기보다는 몇몇 개인 활동가들과 좀 분절화된 단체들이 이제 개별 역량으로 사건과 뉴스 거리를 좀 지속적으로 생산하는 방식에 그동안은 조금 머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이제 평가를 내려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포스코의 미얀마 군부 결탁 문제 규탄으로 이제 미얀마 연대의 방향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의 미얀마 연대 활동은 이제 기존의 국내에서 뭐 포스코 등 국내 자본들을 비판해 오던 이제 기존에 운동하던 청년들과 학생들과 그런 흐름과 합쳐지면서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됩니다. 이제 뭐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이제 2월 22일 국제연대단체 저희 세계시민선언과 그다음에 청년기후 긴급행동이란 또 기후정의단체와 그리고 이제 청년녹색당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제 서울녹색당이 이제 미얀마 군부 기업과 포스코 결탁 관계 그리고 포스코의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높은 산재율을 함께 규탄하는 첫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 보시면 나오겠지만 당시에 이제 뭐 사다리를 오르고 이런 다음에 또 아니면 뭐 앞에서 하체 표시선을 알고 이제 다인을 하거나 그래서 조금 이제 뭐 직접 기존에도 당연히 직접 행동들이 많았지만 이제 좀 새로운 직접 행동의 방식들이 이제 국제연대에서 이제 시도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이고요. 아까 잠깐 김기남 변호사님께서 발제하셨던 그 사진에도 잠깐 나왔지만 이제 기후정의단체들이 또 포스코 주주총회 날에 맞추어 정문앞까지 진입해서 이제 빨간색 물감을 막 건물 곳곳에 뿌린다거나 하는 그런 형식들의 집회가 이제 등장한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뭐 언론에 잠깐 사진 몇 장으로 해서 이제 잠깐 기자회견에 퍼포먼스를 하는 것보다 조금 다른 행동들을 이제 퍼포먼스라고 부르면 사실 활동가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액션이라고 하자, 액션이라고 부르자라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들이 이제 국제연대로 확장이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 민주항쟁 당시 좀 미진했던 부분이었던 이제 당사자들, 국내에 있는 당사자들, 특히 당사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움직임이 좀 늘었습니다. 이제 뭐 사실 뭐 진보적인 청년 학생 활동가들이 매해 모이는 행사라고 알고 있는 4.30 노동절 전야제의 주최 측에서 이번에 이제 행동하는 미얀마 청년연대 소속의 이제 미얀마인 청년을 초청해서 이제 그런 발언들을 듣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홍콩과 또 태국 민주항쟁 연대를 했던 경험으로부터 좀 청년 학생 운동의 국제연대를 조금 성숙하게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현재는 미얀마 항쟁에 연대하고자 하는 청년 학생들의 키워드를 말하자면 연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이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이제 기후, 노동, 인권학당 막아내는 청년 학생 공동행동이라는 단체는 이제 그동안 어쩌면 노동 의제, 굳이 의제라는 것을 나눌 수 있다면 노동 의제, 기후 정의 또는 국제 연대 등을 의제로 이제 활동을 해오던 진보적인 청년 학생 단체 또는 뭐 정당 내 학위나 뭐 분회 이런 모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발족을 한 단체인데요. 이제 장 포스코 이제 뭐 자연을 착취하는 것,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것, 해외의 전쟁 범죄나 학살 책임자들과도 거래를 하고 이를 중단하지 않는 것 모두가 사실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를 가리키고 있음에도 사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따로 또 가치라는 그런 슬로건에서 따로만 너무 함께 그동안 해온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모여서 새로운 문제를 말할 때가 아닌가라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을 한 단체였습니다. 실제로 이제 발족 선언문 같은 것들을 보면 이제 포스코는 사실 산재 1위 기업이기도 하잖아요. 노동계와 시민사회계가 이제 선정한 산재 1위 기업이기도 했고, 그리고 포스코가 배출하는 온실가스, 그러니까 탄소의 배출 총량이 한국 전체가 배출한 탄소 배출 총량의 9분의 1에 달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사실 어쩌면 우리는 연결되어 있고, 정말로 연결되어서 정말로 본질을 건드리는 투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문제의식에서 이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황들이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청년학생 국제연대의 이제 전망과 과제, 그리고 미얀마 연대에서 우리가 반드시 미얀마 연대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제 잠시 얘기를 해보자면요. 당장 뭐 직면한 어려움, 이제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뭐 학생회를 거점으로 이제 학생 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학생회를 거점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단일하는 공간을 이제 만들지 못함으로 이제 학생 운동이 사실 거의 이제 완전히 몰락을 했다고 이제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청년 운동의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고 생존을 넘어서 유의미한 활동을 남기고 있는 청년 학생 단체들은 대부분 이제 학교나 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정말로 뭐 원 이슈가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이제 어떠한 부분의 교집합만으로 이제 모여서 활동을 하는 단체들만이 사실 살아남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이 더 국제연대라는 청년 학생 운동에서 국제연대라는 의제를 더 주목하고 그리고 그들이 더 운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좀 인원을 지속적으로 조직을 하고 또 활동을 재생산하는 일이 당연한 이야기지만 좀 필수적이겠죠. 그리고 국제연대 자체보다 더 빠르고 또 간편하게 정보나 또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많잖아요. 아무래도 복잡하고 또 전문가의 영역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에도 좀 빠르고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좀 이 청년학생 국제연대 운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청년학생 국제연대 단체들을 좀 조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특정 국가의 단일한 투쟁 현장이나 의제를 넘어서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제연대 자체를 말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같은 단체는 국제연대와 적극적 평화 만들기, 시민운동 전략을 학습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직접 행동할 수 있는 국제연대 자체를 지향하고 목적으로 두는 조직체 얘가 되어야 하지 않나라는 고민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경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학교나 지역, 심지어는 정파의 경계까지 넘어서 이제 개인들이 모인 연합체만이 현재는 살아남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 전략을 이제 사용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최근 비대면 방식으로의 조직에 실패한 기존의 학생 운동과 청년 학생 활동가들이 선택한 방식 중에 또 유일하게 지속 가능성을 꾀할 수 있는 형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조직들은 좀 분절하던 개개인들이 단일 현장과 단일 의제를 중심으로 연합한 형태를 넘어서 뭐 더 많은 국제연대에 또 그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타국의 시민들과 연결되어 있는지, 그들의 저항은 우리의 저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구성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성에 기반한 공존 위에서 이제 운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표적인 예시로 이제 미국에서 뭐 Sunrise Movement 하는 기후 운동 단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예시를 들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학생 국제연대 운동 조직들이 자생적으로 조직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활동가들이 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국제연대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연대라는 의제를 좀 인식을 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뭐 불평등하고 좀 불합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사회적인 일면들과 이 어떠한 특정하게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런 문제들에 대응하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게 또 의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뭐 청년학생 운동에서 주요하게 이제 각인된 의제는 뭐 노학연대, 또 권력형 교수 문제를 다루는 반성폭력,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평의원의 학생 참여 같은 구호를 외치는 대학 민주화, 또는 이전에는 뭐 반값 등록금 이런 문제들이 있었겠죠. 이 인식된 의제들 사이에 국제연대라는 이름을 명확하게 집어넣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명실상부한 사회운동으로서의 한 주제잖아요. 국제연대란 이름이 청년학생운동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의제의 이름, 대학민주화, 뭐 반성폭력 등의 국제연대란 이름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세대가 만들어 나가는 운동의 모습에서 또 희망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들을 담아보았습니다. 네, 발제는 이만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네, 다른 데서도 많이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경험과 또 고민들 나눠주셔서 많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또 토론으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첫 번째 토론은 네, 참여연대 전은경 활동가님께서 해주시겠지만 전은경 활동가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회에서 국제연대 활동해 오셨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미얀마 관련돼서도 로힝야와 함께하는 연대 시민사회 모임에서 부서서부터 계속 많이 고민하시고 활동하고 오신 걸로 알고 계십니다. 전은경 활동가님 직접 화면 공유하시면서 네,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얀마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한국 시민사회 단체 모임에 함께하고 있는 참여연대 전은경입니다. 네, 세 분 발제 잘 들었고요. 사실 저희 그 세션 기획되고 네, 발제 토론을 저희 모임 내에서 다 맡게 돼가지고 아 이래도 되나 이런 네 살짝 네 걱정했었는데. 아, 저희가 이제 또 매주 회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처리해야 될 이제 실무 논의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 같은 자리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너무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제로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 사실은 이제 어제 부처님 오신 날이어가지고 집에서 이제 다른 광주 민주 포럼 세션들 들으면서 햇살이 너무 좋아가지고 테라스 좀 나가 있었는데 꽃 구경도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봤던 그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살짝 눈물이 나던데 그 시사기획 창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혁명은 실패하는가라는 네, 그 프로그램이었고 거기 이제 미얀마 유학생분이 나레이션을 이렇게 글을 읽어주시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석 달 내내 미얀마 이곳의 삶은 지옥이다. 이곳 사람들의 일상이 부럽다. 노부부의 행복한 웃음이 부럽고 깍지 낀 연인들의 두 손이 부럽고 점심 메뉴 논하는 정장 슈트의 한가로움이 부럽고 교복 차림의 웃음이 전부인 수다가 그저 부럽다.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제가 이제 어제 갑자기 이 이야기를 떠올렸던 이유가 그 한가로움이란 단어가 제가 어제 딱 저한테 어떤 네, 의미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얀마 위에서 이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 저희 활동이 너무 한가로운 건 아닐까 하는 네. 아, 반성이 좀 많이 됐어요. 다른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저 자신에게 약간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의미로 네. 다가왔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 나오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군부의 총뿌리에 오늘만 버틴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봄의 혁명은 그래도 결국 성공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네, 인용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각자 맡고 계신 일들 너무 바쁘시고 또 그렇지만 이제 미얀마 위해서 이렇게 마음 모아주셔서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급하게 투입이 되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 미얀마에 대해 보여주시는 한국 그 시민사회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의 마음들, 간절함, 분노 이런 게 참 놀랍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하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아, 로힝야 이슈에 이렇게 관심 많이 가져줬으면 얼마나 좋았어 이렇게 삐딱한 마음도 한편 갖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저도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그 미얀마 정치범협회에서 발행하는 이 거리에서 죽고 구금되고 또 다치고 하는 분들 숫자를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네 하루를 지내고 있고 이게 벌써 10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네 마음이 계속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인남 선생님 발제문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국 시민사회 활동 목표로 여러 가지 꼽아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현재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연대다라고 하신 부분이 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명확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미얀마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군부에 더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건 분명하고 명확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포스코와 가스공사에게 이제 군부와의 관계 단절하라라는 시민 캠페인도 조직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애써주셔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가 당초에는 5천 명 정도 예상했지만 1만 5천 명 정도 네, 서명을 전달할 수 있었고 마지막에 이제 서명 1만 명 못 채우면 어떡하나 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했지만 다행히 그 과정에서 우리 연대의 힘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민의 힘이 대단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저는 그 서명 캠페인 하면서 그 응원하고 연대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 미얀마 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이 꽤 됐었어요. 너무 고맙다, 같이 해줘서 고맙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 또 제가 이제 그 서명 다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잘 전달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라는 후속 메일 보냈을 때도 그 답장해 주신 미얀마 분들이 계세요. 사실 이런 경우 드문데 네, 그래서 저 그런 메시지들 잊지 않고 또 알려주시고 연대 의사를 또 다른 연대 저희한테 응원을 보내주신 걸 보고 네, 큰 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현남 선생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시민사회 간 공동의 과제를 남기는 연대 그리고 한국의 시민단체의 진일보한 연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요. 이 말씀 공감하고 그 미얀마 쿠데타 종료와 민주화 이게 사실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하고 민주주의와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좀 더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실 이제 개인적인 고민입니다. 이거 미얀마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 되게 중요하고 그 선생님께서 당연히 저희가 이제 예, 미얀마 시민들이 원하는 활동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저 자신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그 R2P 문제나 아니면 그 지금 막 추진되고 있는 코리아 세이프존 같은 난민촌 건립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미얀마 분들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우려되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뭐 모임 내에서도 나눠야겠지만 네. 특히 이제 코리아 세이프존 같은 경우에는 그 태국하고 미얀마 국경 지역에 난민 캠프를 건설해서 이제 직접 운영하겠다라는 계획으로 알고 있고 또 아주 선의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 공개된 일정도 막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같이 검토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그 성공 사례로 꼽아주는 터키 킬리스 캠프 이런 데 대해서도 사실은 더 많은 조사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강인남 선생님께서 또 과제를 6가지 꼽아주셨는데 이런 과제를 하기 위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논의를 이제 뭐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겠지만 특히 이제 저희 시민 모임에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저를 비롯해서 현지 상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미얀마 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반면에 이제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도 하시고 여러 행동들도 같이 당사자분들이랑 하시고 하고 계셔가지고 아마도 온도차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저희한테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좀 기회, 소통의 기회를 많이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김기남 활동가님이 저희 이제 한국 기업 대응 활동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또 평가도 해주시고, 과제도 다 정리해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그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로힝야 집단학상 대응하면서 이렇게 보고서들이, 네, 나왔는데, 이 보고서들을 이제 보면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제 다만, 이게 이제 로힝야권으로만 이렇게 한정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크게 뭐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 같고, 저도 작년 7월인가? 네, 저희 모임 내에서 토론회 때 발제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후에 이제 쿠데타 터진 이후에 이제 국회나 언론 이런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시민들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만 이제 저희 이제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초기부터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단위보다는 상대적으로 이제 정보가 많았다. 그렇지만 이걸 운동으로 어떻게 풀어낼까에 대해서는 고민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또 이 부분도 이제 김기남 활동가님이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어쩌다 준비됐지만 대응이 너무 더뎠다라는 부분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네, 언론 보도 이후에 저희가 뭐 빠르게 입장이 나가거나 아니면 네, 후속 조치가 어떻게 돼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상대적으로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도 군부와의 뭐 합작관계 종료를 발표한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이후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팔로우 부분에 있어서 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느슨한 실무 능력 말씀하셨는데요. 네, 저는 뭐 이게 연대체 운영 과정에서 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서로를 배려하다 보면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있고, 또 그동안 저희가 이제 미얀마 이슈를 그동안 쭉 다뤄왔던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갖게 되는 부담감들이 뭐 저는 그렇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단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또 각자 하고 있는 일들에서 절대적인 시간을 여기에 투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네, 느슨한 실무 능력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죠. 하고 앞으로는 좀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집요하게 좀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포스코 같은 기업을 이제 상대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보다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이 뒷부분에 지난번에 다 발표를 했던 것으로 저희가 이제 그냥 전개 넣어봤는데요.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도 그 군부와 끈끈한 유착 관계가 있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또 수익도 엄청 올리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단체나 국제사회가 이 포스코를 주시하고 있는데, 네, 포스코가 군부와의 관계를 끊지 않으면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인권 유린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이나 뭐 유엔 글로벌 컴팩트 다 포스코 가입 폐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걸 지키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특히나 이제 포스코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이런 얘기를 경영 이념으로 내세우곤 있는데, 네, 이런 윤리 경영이 미얀마에서는 지금 작동을 하지도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전쟁 범죄자들한테 어쨌든 힘을 실어주면서 사회적 기업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과제들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앞으로 할 일은 잘 정리해 주셨는데, 국민연금 관련한 부분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그 포스코 지금 최대 주주가 국민연금이에요. 이게 4월 28일자로 11.1%의 지분을 이제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이 이제 그 국민연금 비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간단히 뭐 스토리십 코드라고 하던데, 이런 걸 도입하면서 어쨌든 심각한 기업 가치 훼손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피해를 입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거다라고 천명한 적이 이게 있어요. 그리고 이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다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지난 4월 6일 날 국민연금에 이제 질의서도 보내곤 했는데 결국에 이제 돌아온 답변은 이거였어요. 어쨌든 국민연금은 중대성 평가 결과와 기금 보유 지분율 및 보유 비중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ESG 평가 결과를 조정하고 있고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의 장기 수익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서신을 발송하거나 면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하고 대응 방안 등 기업의 입장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등 기업과의 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런 게 원칙이나 원론적인 입장은 다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포스코가 아니 국민연금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 같다. 특히 이제 얼마 전에 네덜란드 공적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가 이제 미얀마 군부와의 관계로 인해서 책임 있는 투자 책무를 훼손했다라고 우려 표명한 적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아까 박도영 활동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ESG 평가 관련해 가지고 포스코가 이제 계속 뭐 여러 가지 그 산재를 비롯해서 기후 문제도 있고 해서 그 ESG 리스크 점수가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그 압박하는 행동들을 네 계속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이제 그 토론 마무리하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이 아이 사진 뒷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사진 설명에 이렇게 친주, 여기 친주라고 하던데 친주 민다시에서 10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누나하고 여동생 거기 네,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도 많이 벌어지고 좀 힘들어서 남자들을 그냥 무조건 죽인다는 얘기도 있고 했는데 어쨌든 자기 가족들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큰 수렵총 메고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라는 설명을 봤는데 네,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네, 토론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은경 활동가님 뵌 지가 좀 오래됐는데 왜 네, 오늘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토론하실지 예상을 못해서 네, 저도 좀 당황스러운데 네 어쨌든 네 그 계속해서 열심히 하자는 취지로 계속 말씀 주시고 있어서 네 계속 좀 반성과 성찰을 계속 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쨌든 발제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현님 같이 드릴 텐데요. 상현님도 제가 사실은 2019년 홍콩 투쟁하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아 정말 이제 그 이후로 한국의 국제연대 활동에서 정말 빠지지 않고 계속 너무 열심히 연대하고 계셔가지고 사실 제가 이제 토론을 맡기 그러니까 어떤 발제를 맡겨도 당연히 잘 하실 분이니까 토론을 맡기 좀 송구합니다. 워낙 바쁘셔서 사실은 제가 이번 토론을 맡기셨어요, 맡겨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레마님은 또 아, 박도영님은 왜 그럼 나는 안 바쁘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종합적으로 상현님께서 저기 네. 토론 또 잘해주시면 믿습니다. 사장님 토론 시작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가폭력에 저항하는 아시아 공동행동 상현입니다. 네, 이렇게 토론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이렇게 얘기 나눌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쁩니다. 앞서서 많이 잘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주로 이제 박도영 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리 국제 연대가 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적어보았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희도 시민사회단체 모임이지만 시민사회 운동이 중심인 상황에서 어떻게 대중조직으로 확산하고 또 대한 정치 세력화를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적어보았습니다. 네, 오늘날의 주요 사회 문제들은 한 국경 내에서 발생하지 않습니다. 저희도 이제 연대 활동을 하면서 포스코 대응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너무 극명하게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에서 일어난 군부 쿠데타와 그런 시민 학살이나 소수민주 탄압이 이제 과거에 또 이데올로기 갈등이나 국제 관계에 기반하기도 하고 현재도 국제 관계 지정학적 상황에 기반해서 입장 차이 속에서 굉장히 이제 그 결단과 조치가 일어나기 힘들게 되는 원인이 있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자원 개발을 둘러싸고 초급적 자본이 독재 권력과 결탁하고 또 현지 주민들과 소통을 완전히 무시하면서 인권 침해나 생태 파괴, 커뮤니티 붕괴 같은 것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천연 자원 채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고 저임금을 노려서 이동한 자본의 노동 착취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역의 정치 경제 상황이나 인종과 종교적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미얀마와 같이 참혹한 폭력과 유혈 사태로 번지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국제연대는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구조를 살피고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국제연대 전략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사회적 공론을 어떻게 만들지 그리고 시민사회 조직 어떻게 확장하고 정치 세력과를 어떻게 이룰지의 문제로 고민해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시민사회 연대체 모임 앞서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에 연대체 구성을 통해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가 연결된 것은 귀중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와 같은 각 분야를 넘나드는 연대체가 조직이 되었고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활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분야도 국회 대응, 기업 대응, 시민 여론 대응과 같이 좀 체계를 갖고 구획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의 로힝야 학살 문제에 연대하던 그런 시민단체 활동들의 맥락이 있고 또 홍콩 민주화 운동 연대를 위해서 새로운 단체들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새롭게 결합돼서 운동으로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얀마 연대를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표하신 코코 강인남 대표님이 미얀마 시민이 만족하는 연대를 과제로 제시를 하는데요. 참 이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만족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국제연대 자체가 사실 내가 그 나라의 사안을 충분히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우 복잡한 사안으로 여겨진다. 국제 정세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떠한 입장을 택하고 목소리를 내야지 고민이 드는 지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국가폭력에 반대한다라는 이제 기업 착취에 반대한다라는 매우 원론적인 차원에서는 연대를 이루기 쉽지만 좀 더 깊숙이 다가가고 세부 입장을 결정해야 한다면은 매우 까다로운 지점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얀마에서 한국 기업이 벌이는 가스전 사업을 철수를 요구할 것인지 아니면 대금 지급 중단을 요청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논의가 이어지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전은경 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 R2P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에서 다양한 입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고민들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현재 상황을 어떻게 알리고 그리고 현 국제 상황이라는 것과 국제 질서를 어떻게 인식하고 또 국가와 시민 차원의 입장 결정과 행위에 영향을 미칠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당사자들의 입장과 좀 어느 정도 갈등을 맺거나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제 당사자조차도 다양한 입장을 갖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들을 다양하게 파악하고 연대의 기본적인 원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우리 시민 모임의 활동 방침에 있어서는 로힝야 문제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권과 민주주의라는 공통적인 핵심 가치를 놓지 않을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연대 활동 속에서 당사자들이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함께 풀어가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 연대 활동에서 한국의 시민 모임과 저스티스 포 미얀마나 슈에 가스 무브먼트가 공조하면서 정보망을 구축하고 공동의 입장을 표명해 나간 거는 이번에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연대를 통해서 한국 기업과 국제 투자 기관이 오래된 모순과 부정의를 행해왔다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아시아 시민들이 한국의 민주화 역사 경험을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이러한 경험을 어떻게 재해석하고 우리들의 전략으로 만들 수 있을지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뽕으로 소모해버리지 않고 지금 한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미얀마 관련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과 함께 한국 시민사회가 어떠한 영향력과 역할을 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주체 형성을 하느냐 문제로 이제 박대영 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깃발을 많이 올렸다. 그리고 선언도 많이 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확대할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 과거의 청년학생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대의 목소리로 인식이 되었지만 사실 요즘은 시대의 희생양이라든지 또 문제적 세대로 취급이 되는 경향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단일하게 보이지 않는 이런 그 청년 학생들이 어떻게 조직이 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조직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짚어주셨듯이 이렇게 다양한 가치 지향을 가진 이들을 이제 기후, 노동, 인권학당 막아내는 청년 학생 공동행동은 자본주의의 모순과 부조리라는 관점으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런 관점으로 수렴을 하면서도 다양성의 기반에서 공존을 모색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잘 짚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국제연대를 위한 조직 구성의 필요성에 굉장히 강하게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러한 선언들이 실제 청년 학생 대중의 참여에 기반하거나 참여로 이어지고 있는지 짚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거 대학생들의 선도투를 넘어서 이제 선라이즈 무브먼트가 그렇듯이 가가호 방문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시민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조직을 하는 것을 이어지는지 그리고 대한 정치 세력화의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면서 운동을 기획하고 정치적 역량을 축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러한 사회적 공론장이나 정치 환경을 만들어내는 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지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국제 연대 활동의 확장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과 과제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위기의 시대에서 지금까지는 세련되게 저질러왔던 폭력의 겉모습이 한층 벗겨지고 노골적인 착취와 야만의 시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시대에 어떻게 국경을 넘은 연대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을 만들 것인가 라는 이제 과제에서 우리의 국제연대 목표와 방법론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제 국제인권 지침의 국내 법제화 흐름이 있고 그래서 아까 국회의 시간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개발 지원과 기업 투자에 관련된 법제도 개선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요. 제도와 정책 마련을 비롯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시민사회를 조직할 것인가 그러니까 서명운동 캠페인과 같이 의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여론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어떤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좀 토론 지점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답을 내기보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점이다라는 얘기를 새삼스럽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지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미얀마 가스개발 과정에서 인권 침해와 생태 파괴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막 굉장히 미얀마 연대에서 부각이 된 부분인데 한편으로는 이 에너지 개발 사업 자체 그리고 기후위기 문제가 이 연대 과정에서 핵심 의제로 부각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수 있을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미디어 환경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즉각적으로 이제 전해지고 연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보도가 아니고 심층 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식의 네, 미디어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제 활동을 어떤 조직과 어떤 전선으로 우리가 모아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을 했는데요. 다양한 이제 인종적 성적 정체성에 기반해서 사회적 불평등과 모순을 해결하려는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의 이 국제연대 운동이 어떤 관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풀뿌리 대중운동으로 현재 확장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운동과의 관계를 그런 관점에서 주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를 비롯한 국제 이슈를 협력 관계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된다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좀 상황 속에서 뭐 전체적인 공통의 지점을 짚더라도 다양한 의제 운동에 동력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조직의 구성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정치 세력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얘기를 좀 제기를 하고 싶은데요. 미얀마의 현재 상황이 시사하고 있습니다만은 폭넓고 광범위한 대중운동이 그에 맞는 정치 세력
민주주의의 창출과 정치구조 형성으로 이어지지 못할 때 운동 이후의 전망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NUG가 소수민족과 화합하는 진정한 대한 정치 세력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한국 또한 사실 촛불혁명 이후에 그 거대하게 일어난 대중운동 후에 우리가 어떤 정치적 결과를 남겼는지를 얘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시민사회는 국제연대를 하면서 어떻게 고민하고 우리 사회 또한 어떤 정치 권력과 정치 환경을 만들어낼 것인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이러한 국제연대를 통해서 한국 기업의 규제 문제 그리고 공적 투자 문제 또한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한꺼번에 막 드렸는데,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김기나 활동가님이 지적하셨지만 이 수많은 의제에 참여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그리고 연대체의 실무력이라는 이 현실적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과 집중 포인트를 가질 것인지, 역할 분담과 또 활동할 수 있는 여력, 여건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실질적 과제로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과제로 남네요. 계속 네, 선택과 집중하려고 하면 잘 안 되죠. 다 많은 과제가 사실 다 해야 되는 문제고 여건은 계속 참 쉽지 않고, 어쨌든 네, 쉽지 않은 여건 속에서 미얀마 위해서 그랬든 활동하고 계시는 다섯 분의 활동가님들 고민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세션에 지금 35분 선생님들께서 참여해 주고 계신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채팅방에 이렇게 말씀 좀 하고 싶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저기 음소거 해제 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신가요? 채팅방에 네, 뭐 제가 말씀 좀 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성함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아니면 직접 하셔도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너무 반성과 성찰의 분위기가 계속되어가지고 좀 쉽게 말씀하시기가 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서, 혹시 그러면 발제나 발제하신 선생님 활동가분들이나 토론하신 선생님 중에서 네, 이현우 선생님께서 네, 아마 저기 격려해 주시는 시를 한 편 올려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 혹시 뭐 그럼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하신 분 중에서 혹시 좀 더 보충하고 싶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기다리시는 동안 특별히 있으신가요? 제가 광주 와서 지금이 네 번째 세션인데 모든 세션이 다 시간을 넘겼는데, 네, 우리 세션은 처음으로 제 시간이 끝내는 세션이, 뭐 다른 세션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참여하는 세션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과제가 하나 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화면에는 안 보이지만 지금 저희 세션 일부러 아마 5.18 재단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도 지금 함께 해주고 계세요. 네, 아마 그 주로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집행 단위로 서울 단위이다 보기 때문에 어떻게 고민하고 아마 하는지 사무처장님도 궁금하셔가지고 일부러 와주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에 굉장히 많은 시민사회 연대들이 구축되어 있는데, 근데 정작 이제 어쨌든 그분들께서도 이제 저희 백사기 단체 내로 들어와 계시긴 하지만 또 같이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미민넷하고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한데, 저는 이제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이런 자리 또 고민들 좀 나누는 자리 좀 반드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좀 뭐 코로나 상황도 있기도 하지만 또 줌으로 한번 저희 시민 모임 차원에서 지역에 계신 활동가님들과 좀 연계해가지고 오늘 같은 자리 한번 또 추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때 또 같이 좀 이야기 같이 모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저희 시민 모임의 지역에서도 들어와 계시긴 한데 이제 간간이 이제 촛불 뭐 이렇게 아니면 행동하시는 걸 공유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런 거 말고 좀 이런 거 궁금하다. 근데 왠지 이제 뭐 말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자리, 뭐 그런 좀 네트워킹으로 좀 더 발전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행동은 좀 이후로 하더라도 저도 소통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미민넷하고 좀 같이 또 한번 소통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특히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미얀마 그 거주민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그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소통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구체적인 과제로는 이제 전 의원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이제 그 R2P 문제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난민 캠프 관련돼서 한국 시민사회 모임이 이런 좀 고민들이 있다라는 얘기는 좀 아마 처음 들으시거나 그러셨던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도 아직 이게 시민 모임 차원에서 입장을 뭐 단일하게 가질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좀 저도 이제 집행이 하는 단위에서 좀 공유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이번 토론회 아니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예, 세이프 존이나 뭐 이런 것 이제 과제 처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국회 관련된 입법 활동들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실무가 좀 어쨌든 저희들이 느슨한 격식은 받았지만 어쨌든 그 많이 좀 일정 쫓기다 보니까 그 미얀마 관련해서 고민하시는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시민 모임 내에서도 좀 소통을 좀 많이 힘쓰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 좀 고민이고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네, 저희들도 열심히 할 테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그 채팅으로 우리 저기 전지훈 활동가님 네 너무 너무 고생하시는데 채팅으로 네 또 이렇게 힘 주신 말씀 네 아마 오늘 그 팔레스타인 연대하는 또 기자회견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하고 오셨을 텐데 오시자마자 쉬지도 못하시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특별 질문 없으신 것 같으면 이렇게 그러면 오늘 이번 세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하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